무슨 워크탭 전세계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 와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할 신발은 컨셉트에서 콜라보를 한 나이키의 에어맥스 1인데요. 세 가지 버전으로 나왔는데 두 가지는 한국에 발매했지만 한 가지는 발매하지 않은 바로 그 제품입니다. 좀 박스가 좀 커졌죠. 왜냐하면 요게 이제 컨셉 스토어에서만 발매한 그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런 박스에다가 제공을 했어요. 컨셉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 제가 다녀온 방문기가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스토어인데 굉장히 쬐깐한데 거기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다. 우리 에글릿도 하루빨리 성장해서 그 정도의 스토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면서 버스처럼 생겨있는 큰 박스입니다. 버스 앞이고요, 옆이고요, 후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컨셉트라고 쓰여져 있고요. 컨셉트 여러분 뭐 나이키 덩크 SB 랍스터는 알고 계시죠? 그것도 컨셉트에서 했고 뭐 케네디, 뉴발란스 케네디도 컨셉트에서 했고 하여튼 대단한 스토어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열면 안에 이렇게 뭔가 멋있네요. 이 컨셉트 같은 경우에 스토어가 뭐 뉴욕, 두바이, 상하이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엔 아직 없고 그래서 이 제품은 매장에서만 발매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구하신 것을 딜링거 가 되겠습니다. 나이키에 보면은 이렇게 패턴들과 색감과 페이슬리와 카모 뭐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들어가 있고 꽃 모양으로 이렇게 나이키 스우시가 스우시 하고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 보실 수 있겠고 여기에 보시면 컨셉트라고 쓰여져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키 스우시가 꽃 모양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찍찍찍 이런 식으로 뭘 의미할지 모르겠지만 대충 멋있고 싶다는 뜻. 나이키 에어맥스 1 SP이고요. DN18035001 스타일 코드가 되겠습니다. 아래는 다행히 아무 디자인이 없네요. 오, 버스인데 이런 식으로 밑에는 구성이 되어 있다. 어쨌든 신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컨셉 오 뭐야? 비옷 레인 판초가 들어가 있고요. 우와, LP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진짜 공들였다. 돈 많이 썼겠네. 그리고 예쁜 스티커, 차량용 방향제까지. 뭐야, 이걸 샀더니 신발을 주는 느낌인데? Love or Confusion, 1969년. 하여튼 이런 반다나 느낌의 본인들이 만든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속지도 굉장히 앵장히 화려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이키 스우시 꽃, 나이키 스우시와 컨셉트 이렇게 쓰여져 있고 열면 드디어 컨셉에서만 발매한 나이키와 컨셉에 콜라보한 에어맥스 1 제품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신발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신발이다. 일단은 전체가 다 진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이 패턴, 이 반다나 패턴으로 보라색으로 쭉 둘러져 있고요. 후면까지 이렇게 둘러져 있고 그 위에는 반다나와 나이키 스우시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제품마다 랜덤일까?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초록색 청 재질이 들어가 있고 뒤에 나이키 에어는 실밥이 터져 있다. 그래서 요거가 멋으로 승화되는 약간 션 우더스푼 스타일 그런 느낌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진짜 청입니다. 청이고 아까 봤던 찍 별달 로고가 들어가 있는 하얀색 박음질로 들어가 있는 디테일까지 선보여줬고요. 그 위에는 송치로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의 털 느낌이 확 나오고 있는 아주 디테일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까 우리가 프린트에서 많이 봤던 꽃 모양의 자수로 들어가 있는 스우시. 딱 올바른 스우시 모양이 아니라 꽃 이파리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스우시고요. 끈은 빨간색이 기본인데 또 이 안에는 벨벳으로 핑크색이에요. 아, 이거 혼란하다, 혼란해. 너무 혼란스러운데? 그리고 여기에는 나이키 키와 컨셉트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에는 코듀로이 패턴처럼 되어 있는 일자 패턴들이 들어가 있고요. 스트리 종이로 되어 있고 안에 빼면 옛날에 그 스카프 남자 넥타이로 유명한 그 스페인 브랜드 뭐죠? 명품? 얼마 전에 슈프림이랑 콜라보한 P로 시작하는
여하튼 굉장히 고급진 패턴이 들어가 있다. 여기는 나이키 리미티드 에디션 옛날 로고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컨셉 스토어의 로고가 들어가 있다. This shoe contains real fur. 여기 진짜 가죽이 들어가 있다. 그게 아마 이 송치 같아요. Fur type은 dyed adult bovine fur. Fur origin. 브라질산 퍼가 들어가 있네요. 요거 송치가 레알이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네요. 쌍라인에도 보면 컨셉트라고 쓰여져 있는 약간 인디언 패턴 같은 그런 느낌 들어가 있고 인솔의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재밌는 것은 중창, 잠깐만 끈도 하나가 또 벨벳이야. 핑크 벨벳 그리고 하얀색 일반 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늘색과 초록색과 레몬 색깔의 줄무늬가 이렇게 쫙 들어가 있네. 약간 우즈베키스탄 국기 같은. 미드솔을 보면 흙이 튀긴 것 같은 튀긴 것 같았는데 이게 후가공인 것 같은 게 비저블 에어 위에도 그런 페인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웃솔은 불투명한 사막 색깔이라서 아웃솔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어맥스 1 이제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하시나 에어맥스 1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 제품 저는 디자인을 못 봤습니다만 또 얼마나 멋들어지게 한국의 매장이 나이키와 함께 콜라보를 그렇게 했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컨셉이 나이키와 이렇게 콜라보를 한 것처럼 하시나도 거의 같은 분위기겠죠. 하시나도 에어맥스 1이 발매가 될 예정이라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컨셉에서만 발매한 버전처럼 하시나도 약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버전 뭐 하나, 국내 버전 뭐 하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이 많은 신발인데 이거를 일상적으로 신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지금 제 머릿속도 복잡한데 신발도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좀 이거 신고 다니면은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코듀로이 재질이 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너무 과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신발입니다. 신발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근데 뭐야 여기 또 기타 피크가 들어가 있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일을 갈았다. 다 보여줄 거야 하면서 만든 맥스다 라는 것 정도 확인을 하고 오늘 리뷰를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We'll be right back.